나무계의 웃기는 일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무기입니다. 오늘 제가 백화점에 다녀왔어요. 바로 키에를 다녀왔는데요, 뭘 샀냐면 짜잔, 틴트 립밤을 샀습니다. 이번에 키엘에서 스틱형 립밤이 나왔어요. 원래 키엘 립밤은 이제 튜브형밖에 없었거든요, 요거. 근데 드디어 스틱형 립밤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조금 센 편이에요. 원래 키엘 튜브형 립밤이 12,000원인데 요 스틱형 립밤은 25,000원 줬습니다. 이름은 버터스틱 립 트리트먼트. 색상은 심플리 로즈로 구매했고요, 색깔이 없는 거 그리고 색깔이 있는 거 세 가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손등에 발라봤을 때 요 색깔이 제일 괜찮아서 심플리 로즈 색상을 선택해왔습니다. 요런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딱 적당한 정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요 키엘 신상 틴트 립밤 리뷰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립밤들, 요거는 이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별로고 뭐 요런 리뷰를 해볼 거예요. 제가 평소에 립밤을 엄청 많이 바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10번 이상은 발라요. 꼭 워낙에 입술이 좀 건조한 편이기도 하고 약간 습관이 들어선지는 모르겠는데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꽤 길거든요. 바로 왼쪽에 립밤이 있으니까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계속 발라요. 그럼 바로 리뷰해보겠습니다. 일단 립밤인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SPF 지수가 30이에요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입술도 자외선의 영향을 조금 받기 때문에. 일단 입술 닦아내고 일단 요 립밤의 외관부터 보자면 그냥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돌려서 여는 형식이고요, 안에 내용물은 그냥 립스틱처럼 돌려서. 색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런 요 정도의 발색입니다. 아무래도 립밤이다 보니까 그렇게 발색이 진하진 않아요. 그래도 은은하게 좀 급할 때 쌩얼에 요거 하나 바르고 나가기 좋을 정도? 그러면 입술에 한번 발라볼게요. 색깔은 뭐 그냥 적당히 생기가 도는 정도고요. 냄새는 약간 바닐라 향? 사실 매장 가서 냄새도 안 맡아보고 그냥 색깔만 보고 사왔거든요. 왠지 좀 딸기향이나 체리향이 날 것 같은데 그냥 바닐라 향? 일단 발림성은 되게 좋고요. 그리고 색깔도 잘 뽑은 것 같고 끈적이지 않고 좀 촉촉한 편이네요. 사실 립밤 중에 촉촉한 거 보면 약간 끈적이게 촉촉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끈적이지 않고 촉촉하다? 근데 사실 25,000원의 값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중에 이거보다 싸고 괜찮은 립밤들도 많아서. 그러면 요플레 현상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틴트 립밤이나 촉촉한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뭐시냐, 파운데이션이랑 약간 섞여가지고 요플레처럼 좀 허옇게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떨지, 입술을 살짝 지우고 쿠션으로 살짝만 덮어줄게요. 평소에 이제 립 바르기 전에 입술색 죽이는 정도로만 바르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발랐을 때 요플레 현상이 일어난다면 가격 대비 그렇게 괜찮지 않은 걸로. 아, 입술에 화장솜이 왜 이렇게 묻어있냐. 어, 없어. 아까 처음에 입술색 안 죽이고 발랐을 때랑 똑같아요. 괜찮은데? 사실 제가 립밤 같은 경우에는 높게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얼마 만에 마르냐. 이제 저는 입술이 약간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면 립밤을 바르거든요. 입술에서 빨리 마르지 않는 립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분이 안 들어가지고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뭐 그리고 뭐 그게 좋은 거죠 뭐. 그러면 요거는 언제 마르는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들고 있는 립밤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들어줘야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몇 개 더 있긴 한데 같은 제품들 다른 향이라서 같은 제품 다른 향은 배제하고 요 정도. 엄마야 다 떨어지네. 빨리 제가 비교 분석해드릴게요. 일단 제일 처음 버츠비 뭐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죠. 안에 보면 요렇게 케이스와 똑같은 노란색이고요. 요 립밤의 장점은 일단 촉촉해요. 촉촉하고 잘 마르지 않고 또 향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사실 단점으로 꼽자면 사실 제품의 단점은 그렇게 도드라지는 게 없는데 케이스가 요게 돌리는 부분이거든요. 돌리는 부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불편합니다. 사실 워낙에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그렇게 단점을 찾기는 힘들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바르기에 좋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입술이 조금 건조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거는 더 페이스샵에서 요번에 새로 나온 라인인 닥터벨머 라인의 립밤인데요. 이거는 제가 다 썼어요. 지금 보면 안 나와. 다 썼어요. 이거는 평소에 바르기 진짜 좋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바를 때 이거를 집어요. 일단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자면 향이 없어요. 무향이에요, 무향. 그리고 역시나 촉촉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조금 빨리 마르는 경향이 있어요, 제 입술 위에서.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있다면 실온에 계속 두면 발림성이 나쁘진 않은데 제가 이걸 한 두어 달 전에 겨울에 이거를 처음 썼거든요. 밖에 나돌아다니다가 이거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바르면 굳어가지고 발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뭐 지금처럼 이제 날이 풀린 봄이나 여름에는 상관없는데 겨울에는 발림성이 안 좋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만 빼면 괜찮아요. 그리고 디올 거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거죠. 디올 립글로우고요. 베리 색상 꽤 많이 썼어요.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 김연아 립밤으로도 되게 유명하죠. 되게 좋아요. 좋은데 근데 단점이 뭐냐면 요 플레가 조금 있어요. 약간 하얗게 뜨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냄새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헤라 립글로우를 이제 샘플을 받아서 쓰다가 너무 좋아서 살라다가 디올에서 신상이 나왔다길래 그래서 그때 이거를 샀던 거였는데 헤라 립글로우 냄새를 생각하고 갔지만 너무나도 다른 냄새. 이거는 바닐라 향을 원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제 취향이 아닌 냄새예요. 근데 색깔이 좀 괜찮아서 집 밖에 나갈 때 이거 하나 바르고 나가면 괜찮습니다. 가격이 41,000원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쓴다고 해서 한 통 더 살 정도의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히말라야 립밤 최대 장점이 뭐냐면 엄청 싸요. 엄청 싸요. 보습력 끝판왕. 이거 바르고 나면 마르지가 않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너무 꾸덕해. 그러다 보니까 안 마를 수밖에 없는. 바를 때 너무 힘들어. 다른 립밤들은 이제 바를 때 쑥쑥쑥쑥 이렇게 부드럽게 발린다 싶으면 얘는 끈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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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려요. 그리고 입술에 올라갔을 때 느낌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보습감은 진짜 최고고 마르지도 않지만 발림성이나 이제 입술에 올라갔을 때 느낌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한 번 바를 바에는 다른 걸 두 번 바르겠다 하고 안 바르게 되는 그런 립밤입니다. 요거는 키엘 립밤 튜브형이고요. 요 립밤의 최대 장점은 너무너무 촉촉 끝판왕입니다. 아무래도 액체형이다 보니까 고체 립밤의 촉촉함보다 몇 배는 위에요. 근데 뭐 단점이 있다면 너무 미끌미끌거려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를 평상시에는 바르지 않고 자기 전에 입술이 조금 안 좋은 날 자기 전에 이거 듬뿍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각질이 다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산 지 좀 됐는데 양이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자기 전에만 발라요. 저는 되게 괜찮게 쓰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유분감이 많이 돈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원래 모든 화장품들은 케바케니까요.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만든 립밤. 립밤 만들기 영상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지 아실 거예요. 촉촉함 좋고요. 발림성 되게 좋고요. 근데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제가 이걸 만든 지 좀 됐잖아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향기가 빠지고 이상한 냄새가 올라와요. 바나나 향으로 만들었는데 바나나 향이 없어지고 이상한 향이 남아가지고 못쓰겠어. 바나나도 아니고 뭐 이도 저도 아닌 향? 그리고 아직 요정도 남았는데 요거 하나만 하죠.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요거는 식물나라 립 오일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께는 막 인생템이라고 굉장히 좋다고 하시던데 저한테는 너무 별로였어요. 아무래도 립 오일이다 보니까 입술이 너무 끈적끈적해요. 저는 워낙에 팩을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얼굴에 올라가 있을 때 이물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 전에 바르고 나면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발랐는데 처음에는 괜찮다 싶더니 한 5분 정도 지나가니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입술이. 끈적끈적거려가지고. 그래서 저 초등학생 때 막 입술 트고 그러면 집에서 꿀 발라주고 그랬는데 그거 못 견디고 막 다 핥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들고 있던 립밤들을 비교 분석해드렸고요. 요 키엘 틴트 립밤 요거 얼마나 말라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시간 뒤에 봐요. 네! 1시간이 약간 넘게 지났습니다. 지금 입술을 보면 건조하지 않게 약간의 촉촉함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꽤 많이 말랐어요. 그 사이에 음료를 약간 마시긴 했지만 근데 뭐 향도 나쁘지 않고 발림성도 되게 좋고 색깔도 꽤 잘 뽑은 것 같고요. 특출나게 좋다, 우와 대박이다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손은 되게 자주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가격이 25,000원이다 보니까 이거를 한 통 다 썼을 때는 살 거면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드럭스토어에서 이거보다 저렴한 틴트 립밤을 구매할 것 같아요. 백화점 가가지고 정가 주고 다시 사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구독,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다른 영상들도 보러 가주세요. 요것들도 재밌답니다. 원하시는 영상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에 달아주시고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뱀!